안녕하세요.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99편 모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란의 꽃말은 부귀, 왕자의 품격입니다. 꽃은 4월에서 6월에 홍자색으로 피고 꿀이 많아 벌들이 좋아합니다. 모란은 목단이라고도 합니다. 모란은 예로부터 부귀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설총의 화왕계에서도 모란은 꽃들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이야는 그의 저서 양화소록에서 화목부둥품론이라고 하여 꽃을 구품으로 나누고 그 품성을 논할 때 모란은 부귀를 취하여 이 품에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부의 예복인 원삼이나 화로새는 모란꽃이 수놓아졌고 선비들이 소박한 소망을 담은 책거리 그림에도 부귀와 공명을 염원하는 모란꽃이 그려졌습니다. 왕비나 공주와 같은 귀한 신분의 여인들의 옷에는 모란 무늬가 들어갔으며 가정집의 수병풍에도 모란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인을 평함에 있어서도 복스럽고 덕 있는 미인을 활짝 핀 모란꽃과 같다고 평하였습니다. 모란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신라 진평왕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진평왕 때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빛깔의 모란을 그린 그림과 그 시 석대를 보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라 말기의 최치원이 돌아다니면서 모란을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란은 중국 중서부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자그마한 꽃나무입니다. 원래는 약용식물로 재배되어 왔지만 양귀비를 모란에 비유하는 등 당나라 이후 모란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대상물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꽃의 대표 자리는 모란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란은 예로부터 화왕이라 하여 꽃 중의 꽃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으로 청나라 이후 중국의 국화로 대접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언제 수입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모란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진평왕 때 당나라에서 온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얻어 덕만에게 보인 적이 있다. 덕만은 이 꽃은 곱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왕은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라고 물었다. 그녀는 꽃을 그렸으나 나비가 없기에 이를 알았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국색을 갖추고 있으면 남자가 따르는 법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꽃이 무척 고운데도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이는 틀림없이 향기가 없는 꽃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씨앗을 심었는데 과연 그녀가 말한 것과 같았다. 그녀의 앞을 내다보는 식견은 이와 같았다. 국보 98호인 12세기의 청자 상감 모란 문항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려 청자 상감과 여러 생활도구의 꽃무늬는 대부분 모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란은 꽃뿐만 아니라
여성의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모란뿌리는 어혈을 없애고 여자의 월경이 없는 것과 피가 몰린 것, 요통을 낫게 하며 유산시키고 태반을 나오게 하며 해산 후의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한다. 고름을 빨아내고 타박상의 어혈을 삭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염료용으로도 이용했습니다. 모란을 소재로 한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에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99편 모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정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특별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